반갑습니다, 여러분. 올빼미TV입니다. 저는 여기 전남 장흥군 시골 마을 산속에 있는 임대 폐아파트를 구경하러 왔습니다. 여기 산속에 이렇게 우뚝 솟아 있는데 정말 황당합니다. 여기 주변을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 골짜기에는 태양광 발전소를 크게 지어놓고 저 밑에 마을이 보이고 군청에서 한 7km 정도 떨어진 완전 시골입니다. 저 건물 두 채, 세 채죠. 아파트 두 동하고 지금 폐건물 한 동. 아주 골치 아픈 사연이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제가 일단 구경하고 천천히 그 사연을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폐건물은 거의 뭐 산을 절개를 해가지고 지어놨고, 그 바로 아래는 지금 운동장이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군 소유지로 돼가지고, 장흥군 야구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요일인데, 여기 사회인 야구 동호회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 아파트 두 동은 임대 아파트로 지어졌고, 8층짜리 건물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게, 여기, 누군가 옛날에 대학을 설립하기 위해서 그 대학 건물을 짓다가 지금 폐건물로 남아 있습니다. 진입로 초입부터 잡초밭이라 가지고 이렇게 목이 긴 장화를 신고 들어가 봤습니다. 여기 진입로도 경사가 져가지고 걸어서 올라가기가 조금 힘듭니다. 잡초가 막 거의 가슴팍까지 올라와 가지고 뚫고 들어가는 게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집이라는 거는 집에 가는 길이 편안해야 되는데 이렇게 경사지고 하니까 야 여기서 아무리 이걸 임대 아파트로 지어놨다 하더라도 여기서 살기가 편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건물들의 등기 정보를 한번 찾아봤는데 등기가 하나도 안돼 있습니다. 이세 개동 전체가 무등기 상태고 아마 공사를 짓다가 등기도 못하고 이렇게 중단이 된것 같습니다. 요즘 이 아파트를 지으려면 최소한 현재 가치로 500억 이상은 투자가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리 시골 지역이지만은 땅값이 싸지만은 그래도 이 정도 건물, 한개 아파트 동에 제가 봐서는 한 70가구 정도 소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어놓은 아파트인데 이게 두개 동이고 옆에 또 대학 건물 또 하나 있으니까 500억은 충분히 들어가지 싶습니다. 대학 설립이 취소되고 이제 그거를 경매를 받아가지고 누군가가 여기 임대 아파트를 짓다가 그것도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골치 아픕니다. 이 아파트 동하 소유주하고 대학 건물 소유주하고 또 다르고 부지 소유주도 또 다른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소유 관계가 상당히 복잡해서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그런 폐건물이고, 이 건물을 뭐 활용을 할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별로 없습니다. 이 시골에 지금 뭐 요양원도 망하는 판인데, 여러분들 뭐 댓글로, 야, 뭐빈 건물만 있으면 요양원 지으면 안 되겠냐 하는데, 뭐 실버타운 하자 이러는데, 지금 시골에 노인도 없습니다. 요양원도 지금 폐업을 하는 곳이 많거든요. 아파트 앞에 부지도 지금 뭐 완전 층넝쿨로 다 덮여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여기 뭐소한 대여섯 마리 풀어놓으면 일주일만 하면은 이거 층넝쿨 깔끔하게 먹이 없앨 건데. 예, 요새는 소가 전부 저 먹고 사료만 먹고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층넝쿨이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들어가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내부에 지금 보면은 이 임대 아파트도 거의 벽체하고 이런 거는 공사 다 해놓고 여기도 뭐 공정률이 한70% 이상 됐습니다. 됐고, 내부 인테리어, 그 공사만 하면 되고, 엘리베이터 정도 놓고, 문짝 달고, 창호 달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일부는 또 창호도 달려 있고, 벽체 보면 이렇게 스코보드도 있고, 페인트 칠도 막 하다가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여기 아파트 부지는 원래 대학을 만들려고 했던 자리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 대학이 99년도 5월 착공을 해가지고 대학 설립하려고 그 아까 페인트도 안 칠해진 그 건물을 지었는데
거기 작업난으로 공정이 뭐한70% 정도 건물 형태만 다 올려놓고 중단이 됐습니다. 여기 임대 아파트는 그 이후에 누군가가 지은 건데 여기도 공사가 중단돼 가지고 지금 엘리베이터 놓는 자리죠. 여기가 밑에 보면은 물이 고여 가지고 지금 물웅덩이가 되어서 물이 제법 깊어 보이는데 상당히 위험해 보입니다. 예, 깊이가 얼만지는 모르겠지만 빠지면 엄청 위험합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복도식으로 지어놨네요. 지금 아파트 뒤쪽에 보면은 저렇게 작은 저수지가 있습니다. 여기 항공대학 부지죠. 여기 설립자가 교수 14명을 채용하는 비리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교수 채용해 줄 테니까 돈 얼마씩 내놔라 해가지고 14명한테 5억 8천을 받아서 구속이 되어서 감방에 갔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예전에도 교수님 하면 대학 교수 하면은 상당한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야, 교수만 되면 뭐 평생 먹고 살고 또 자기 지위를 보장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죠. 그래서 그 학교 재단에다가 거금을 바쳐서라도 교수 자리를 하고 싶어 하는 게또그 박사님들의 로망입니다. 학교 설립자 이모 씨는 98년에 학교 설립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제 20억 원의 예치금을 넣어야 되는데 토지 대금도 지불하지 않고 건축할 자금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이 건물을 밀어붙인 겁니다. 학교 설립을. 그래서 검은 돈으로 대학을 설립했다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뭐 조폭이나 어둠의 세계에서의 검은 돈을 이렇게 양성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거 아니냐라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은 이모 항공대학은 99년 3월에 개교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항공운항과 관제과 등 3개 학과에 100명의 신입생을 선발해가지고 학교를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모두 이제 물거품이 되었죠. 98년도에 학교 인가를 받았으면은 IMF 지나고 이제 98년 상당히 힘든 시기였거든요. 그때 자금난으로 이거를 실행에 못 옮겼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사기를 칠 생각으로 이렇게 학교를 채운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대학 건물은 상당히 이제 규모가 큽니다. 아파트, 임대 아파트보다는 훨씬 더큰 건물인데 여기는 강의실 같은 거 만들기 위해서 큰 방이 크게 이렇게 지어져 있고 지금 뭐 콘크리트 구조물만 지금 다 올라가 있는 상태죠. 예, 벽체만 돼 있고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창호도 없고 뭐 어떤 공사의 흔적도 없습니다. 예, 그냥 벽체하고 뼈대만 이렇게 콘크리트 지어 놓은 상태고 옛날에 사립대학들 참돈 많이 벌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은 등록금이 싼 편이죠. 옛날에 저희 대학 때만 해도 군대 갔다 오니까 저도 사립대 나왔는데 등록금이 한해 200만 원이 넘었어요. 와, 그때 뭐 시골에 진짜 소 팔아가지고 소한 마리 팔아야 등록금을 낼수 있었을 정도라가지고 대학들이 돈을 긁어 모았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대학을 설립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허가도 막 내주고 적극적으로 밀어줬습니다. 여기 대학까지 진입로 1.7km 토지부터 해가지고 이 도로 닦는 거 우리 혈세로 해가지고 8억을 들여가지고 진입로를 만들어줬습니다. 지자체에서 그 당시에도 인구가 작았기 때문에 대학이 들어선다니까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결국에 그한 사기꾼에 속아가지고 지자체에서 우리 혈세 8억 낭비하고 지금 이렇게 시골에 폐건물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허가를 내준 지자체도 문제가 많죠. 지자체 공무원들이 보면은 사기꾼한테 속아가지고 무슨 지방 사업 하면서 돈다 날리고
그런 사례가 뭐 한두 건이 아닙니다. 저기 합천에도 뭐 이번에 200억 넘게 날려 먹었죠.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